범아 나왔다. 왔냐? 아 그러자 내가 부탁한 거 목격자 만나봐달라고 한 거 그거 어떻게 됐어? 안 그래도 어제 만나고 왔다. 근데 5성급 호텔 식당에서 만나서 돈 엄청 썼다. 나 때문에 돈까지 쓰고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네 카드로 썼는데. 뭐? 내 카드를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됐다. 굳이 뭐 5성급 식당까지 가서 밥을 먹었어야 돼? 네 돈이니까. 내 돈이었으면 편의점에서 만났겠지. 그래 뭐 그게 뭐 돈이 대수냐? 목격자가 무슨 얘기 안 해줘? 범아 큰일 났다. 진범 찾았는데 아무래도 영국으로 도주한 것 같다. 아 어떡하냐? 근데 걱정하지 마. 나 내일 영국으로 출국한다. 9박 10일 여행 패키지로. 뭐? 네 카드 아니었으면 못 갈 뻔했어. 미쳐버리겠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돼? 그리고 범아 여행 패키지 끊으니까 3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더라. 이거 너 써라. 가져가. 간다. 가져가. 이거 나 놓으면 뭐하냐. 이게 그림의 떡인데 이게. 아유 정말. 4885. 예. 면회 끝났나? 끝났습니다. 면회다. 또요? 어이 4885. 어 형님. 잘 지냈어? 아니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왜 오셨어요? 아니 출소하고 한번 들른다고 했잖아. 아 그나저나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이제 절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아 그러니까 이제 형님 머리에 상품권 붙었어요. 알아. 알아? 웃는다. 상품권 훔쳐가고 웃는다. 뭐?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왜요? 면회다. 뭐야 이게? 뭘 자꾸 면회해요? 자기야 나왔어. 어 자기야 왔어. 아우 오늘은 힘들지. 아니야 자기야.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할까? 뭘 뭐래? 너 또 데이트 계획 안 짰어? 어? 농담이지? 어 이제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 안 주시겠다? 너 왜 그래 또? 또? 어? 또? 그래 내가 이상한 여자네. 너는 착한데 내가 못된 여자다 그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못된 놈이지. 너는 다 내가 또 미안하다 소리. 그냥 내가 또 미안해. 내가 말 실수를 했다 또 미안해. 알았어 이번에 진짜 마지막 기회야. 고마워 자기야. 어. 오늘 뭐해? 오늘 인원 체크하고 그냥 자겠지. 우리 부모님 여행 가셨다? 일주일 동안 집에 나 혼자야. 가고 싶다! 자기야 우리 집 비밀번호 천사야. 기다릴게. 나! 가고 싶다! 가야 된다! 이곳을 나가야 된다! 탈출해! 야! 천사가 기다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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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집 비밀번호는 4885 면회다. 비밀번호를 제 이걸로 해놓으셨어요? 범아! 어 형님! 힘들지? 아이고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가 네 생각나서 한라봉 사왔다. 아, 제 생각하는 거 형님밖에 없네요. 먹어. 아. 뭐 하는 뭘 반죽을 하고 있어요 한라봉을. 뭐 어쩌라고 이걸. 이게 뭐야 꽃이 핀다. 꽃이 펴.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아, 너 집 먹고 싶구나. 무슨 집이 먹고 싶... 이거 뭐해? 뭘 왜? 그걸 왜? 짜서 먹어. 그냥 짤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뭐 하는 짓? 기껏 한라봉 사왔더니 내가 네 봉이냐? 어? 이건 뭐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화를 내요. 에이, 간다. 에이, 어디서 감정이 화가 올라온 거? 에휴, 치우면은 어지럽히우고 치우면은 면회하고. 면회다. 면회 그만하고 싶어요. 곽범 씨. 어? 어 진세 씨. 편집 알바 한창 바쁠 때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왜 알바 교대 안 해줘요?
못해줘요. 제가 지금 알바 교대 해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핑계예요. 아니, 아무튼 그 화장실 갔다 온다고 붙여놨으니까 3분 안에 빨리 뛰어가요. 예? 못 가요. 사장님이 CCTV 보기 전에 빨리 가요. 미쳐버리긴. CCTV가 아니야. TV에 뉴스 좀 봐요. 날 봐요. 그리고 4885. 예. 조사가 덜 된 게 있다고 해서 검사님께서 찾아오셨다. 어? 검사님이요? 잘 됐다. 조용 조용. 어? 누가 이렇게 떠드나?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떠드나? 어? 예 예. 조용해. 지금부터 2013년 6월 23일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예. 차량 절도 사건이야. 네. 이름 곽범 맞나? 예 맞습니다. 성은? 예? 성! 이름이 있으면 성이 있을 거 아니야? 성 곽씨죠. 곽씨야? 예. 곽범. 뭐야? 곽범이 어디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조사하면 다 나와. 형제가 어떻게 되나? 예? 형제가 어떻게 돼? 이남일녀입니다. 이남일녀? 네. 그 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형 있습니다. 밑으로는? 밑으로 여동생 있습니다. 옆으론? 예? 옆으로! 옆으로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옆으로 없다고? 옆으로 어떻게 있어? 없다고? 예! 없다고? 예! 없다고? 예! 없다고? 예! 그렇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조용!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하면 다 나와. 잘하고 있는데. 수사가 원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어. 이름 다시 얘기해봐. 곽범이라니까요. 곽범. 예. 아니 두 글자 쓰는데 뭘 이렇게 뭘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4동 408호입니다. 그래서 어? 말인데. 그, 조용! 단축키. 조용!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하면 다 나와. 잘하고 있습니다. 조용. 예. 이거 아주 보니까 대단하구만. 넌 차를 훔치던 도중에 경찰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차를 들고 뛰었어. 무슨 차를 들고 제가 어떻게 뛰어요? 그래서 네가 대단하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예. 미안. 예? 잘못했어. 곽범. 예. 범죄 현장에서 네 지문이 나온 이 물컵이 발견됐어. 예. 이래도 발뺌할 건가? 어? 지문 한번 찾아봐. 아, 찾아봐. 곽 수사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슬슬 범죄방 수사망이 좁혀오지. 어? 잘 봐. 이봐. 이 지문 계속 나와 이거. 어? 그 당연히 계속 나오지. 지문 계속 나와. 장갑을 왜 이쪽에 지문 껴... 계속 나와. 곽범 구속시켜. 이게 뭐야. 당신 검사 아니지? 뭐하는 사람이에요? 174, 168. 174, 168. 이게 뭐야. 174, 168. 이게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 174, 164, 168. 뭘 부서 없이 개인기를 하고 나갔어요. 오. 범아 나왔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 잘 왔다. 근지야, 그나저나 여자친구랑 잘 지내지? 그럼 곧 상견례 한다. 어, 잘 됐다. 언제? 오늘. 지금쯤 부모님들끼리 기싸움하고 있겠네. 그럼 거기 있어야지 여길 왜 와? 너랑 있으면 편한데 장인 장모랑 있으면 숨 막혀 죽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담스러워. 부담 갖지 마. 난 너의 베스트 프렌드잖아. 쨔시가. 하지마 하지마. 빨리 상견례 하러 가. 야, 네가 말한 DJ DOC 그 CD 못 구했다. 아, 그건 상관없다니까. 빨리 상견례가 급하지. 그래서 내가 결혼식 그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돈으로 DJ DOC를 섭외해왔어. 에이 말도 안 돼. DJ DOC가 에이 DJ DOC가 여기 어떻게 와요. 정! 아! 디제이 디오씨가 여기로 왔어요. 야, 근데, 부담스럽게. 뭐야, 학교 축제라더니 이 학교였어? 네. 아이, 그 학교가 이 학교야. 이 학교야. 반가워요 곽범씨. 난 오늘 딸이 태어났는데 공연하러 왔어요. 아, 부담스러워. 전 범씨 때문에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공연하러 왔어요. 아, 부담스러워. 난 그냥 부담 주려 왔어. 부담 주러 왔대. 너무 부담스러워. 범아, 부담스러워하지 마. 우리 너의 베스트 프렌드잖아. 야, DJ DOC가 이걸 맞춰서 왔다. 야, 부담스러워. 야, 그리고 범아, 네가 런투유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나? 런투유 좋아하지. 형님,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서 런투유가 가능할까요?
완전 돼지. 이게 어떻게 완전 돼지? 완전 돼지. 부담스럽게. 범희 씨가 몇 살이죠? 저 서른입니다. 30살? 그러면 여기 52형들이 30살인 범희 씨를 위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줄게요. 뮤직 주세요. 아, 하지 마. 부담스러워.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 아 부담스러워 죽어버리겠네 정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범 씨,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저희 그 이번에 나올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예. 아직 발매도 안 했어요. 발매도 네. 안 했다고요? 절대 유출하면 안 돼요. 이걸 왜 근데 여기다 놓고 들어. 가요? 잘 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형님. 범아. 그리고 너 거기 혼자 있으면 많이 외롭지? 우리가 외롭지 않게 머리를 골똘히 싸매어서 너랑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니야! 함께해요! 생각해볼게. 아니야! 함께 안 해요!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가세요! 결혼식을 가지고! 가! 가! 어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거 여기다 놓고 이거 안 돼! 나 훔치는 사람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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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어요. 훔치는 사람이래요. 노랫말까지 훔쳐갔어요. 박범 씨. 송 기자님. 야, 저 무죄 입증 기사 써주신다고 일주일 내내 오셔가지고 인터뷰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는 내일 나갈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여자친구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친구 있어요? 예, 있다니까요. 갈게요. 아, 있다고... 가지 마요! 저 여자친구 없어요. 그럼 전 어때요? 송 기자님, 기자를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 오늘부터 내 자기 합시다. 그럼 아예 얘기를 아주 날 통해서 해. 사회부 기자가 아니라 연예부 기자였네. 여기서 뭐에 다 면회한다면서요. 아우 정말 그만. 나왔다. 나도 왔어. 함께해요. 아니야 그 안 해요. 함께해요.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떡해요. 아니면 쉬어. 어마, 삼촌 어쩐 일이세요? 아휴, 이런 일이 있으면 삼촌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지내는데 힘든 건 없고? 아유, 좁은 대막 여러 명 있으니까 더 죽겠습니다. 아주. 야, 임마! 그런 게 있으면 삼촌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여기 교도소장이 삼촌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 진짜요? 야, 임마! 대한민국의 인맥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가만 있어봐. 에이, 대박. 회원님, 저 중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조카놈이 형님 네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조카놈 방에다가 에어컨 한 대만 좀 놔주십시오. 아, 왜 욕을 하세요? 됐고, 나 이제 당신 안 볼 거니까 내 조카놈 독방에 보내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 에이, 이게 뭐 괜한 짓을 해가지고 독방 가게 생겼네. 독방이 얼마나 좁은데요? 야 임마! 삼촌 아는 형님이 인테리어 하시는데 확장 공사 시켜주면 되지. 네, 형님 저 중근입니다. 중국집이 아니고요. 아니, 아 독방 들어가게 생겼네. 아. 4885. 예. 면회 끝났나? 끝났습니다. 면회다. 또요? 자기야! 자기야 나왔어! 나왔구나. 못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더 이뻐졌어. 진짜? 매번 나 보러 오느라 고생 많지. 아니야, 자기가 더 고생이지 뭐. 자기야 오늘 몇 시에 끝나?
오늘 안에 끝날 수가 있나? 또 야근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라야, 농담이지? 자기 요즘 변한 거 알아? 내가 뭐가? 나 만날 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고. 어? 밖에 날씨도 좋은데 안에서만 데이트하고. 어? 자기 다른 여자 생겼지? 내가 여기서 여자가 생길 수가 없지! 그래? 그럼 핸드폰 줘봐. 핸드폰도 못 주지. 거봐. 생겼네. 다른 여자 생겼네. 네. 됐어. 우리 헤어져. 아니 소라야,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해. 왜? 네가 사준 거 다 내놓고 가라 이거야? 아니. 그래. 이 가방도 필요 없고 이 반도 필요 없어. 아니.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소라야. 가면 이 교도소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아주. 4885, 상처를 치료해줄 면회 어디 없나? 면회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이 4885! 어 형님! 잘 지냈어? 아,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뭐하러 오셨어요? 아이 출소할 때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래서 왔어. 예. 아무튼 나가셔가지고 이제 절도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이제 그건 걱정하지도 마. 얼굴 봤으니까 이제 간다. 형님 조심히 가세요 형님. 4885! 왜요? 잘 지내? 형님, 형님! 형님! 목에 가방 걸렸어요, 지금. 알아. 어? 간다. 못 고쳤다. 도둑질 못 고쳤다. 도둑놈 왔다 갔다! 알아. 면회다. 뭔가 정리를 해주고 면회를 시키세요. 박범이! 어? 관장님, 어쩐 일이세요? 너 요즘 체육관 왜 안 나와? 못 나가죠.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핑계야. 너 내가 맨날 줄넘기만 시켜서 그래? 아 줄넘기만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거 다 핑계야.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 임마. 쳐봐. 진짜 한 대 치고 싶네. 쳐보라고 임마. 원투 원투. 이봐 힘이 전달이 안 되잖아 전달이. 미쳐버리겠어. 안 되겠어 너. 내일부터 지옥 훈련 들어간다. 내일 아침 7시까지 관악산 정상으로 튀어와. 정상이세요? 이게 뭐야? 잽싸게 면회다. 잽싸게 면회라고요? 범아 나왔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 제시가. 잘 왔다. 야 근데 멋있다. 오늘 뭐 무슨 날이야? 아, 나 3년 동안 준비한 회사 면접 보러 간다. 어 그래 잘 봐라. 어 몇 시인데? 오전 10시니까 지금이네. 지금이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면접 보러 가야지. 야 안 보면 떨어져. 야 회사는 떨어져도 너랑 떨어질 수 없지. 부담스러워.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가. 부모님을 생각해 임마. 야 부모님은 취업하라고 구박만 하지만 넌 구박 같은 거 안 하잖아. 진짜 부담스러워 죽어버리겠네. 내가 지금부터 구박할 테니까 잘 들어. 취업해 이 찌질아. 취업 못하면 절규하는 거야 이 찌질아. 왜 그래? 진심 아닌 거 알아. 오! 난 너의 베스트 프렌드잖아. 자식! 미쳐버리겠다 정말. 빨리 자식. 가라고. 면접 보러 갈 거야. 면접 가서 면접관들이랑 너랑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걸 왜 면접관들이랑 생각을 해? 기다려. 그 시간에 빨리 가. 아 미치겠다 정말. 범아 나왔다. 아우 정신없어. 야 이지야 나 본다고 매번 와줘서 고맙다. 친구 중에 네가 제일 고맙다 진짜. 고맙긴. 영치금 넣어놨다. 갈게. 고마워. 아직 면회 시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참 우리 초등학교 동창 영식이 알지? 알지. 영식이가 안부 전해달래. 그래 내 안부도 좀 전해줘. 갈게. 아직 면회 시간 남았습니다. 아 이 시간을 채워야 되는구나. 아 나 이번 주말에 소개팅 한다. 야 잘됐다. 소개팅 하지 마라. 이지씨 저 안 보여요? 제가 맨날 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안 보이는 거냐고요. 아니요 사실 저도
당신 좋아요. 4885. 왜요? 또 면회예요? 아니, 연애다. 이지 씨. 자기야. 예! 여기서 뭐해? 그리고 너도 목적이 내가 아니었구만. 야, 야 뭐야? 아! 신입재수 리본지 잘 부탁드립니다. 범아, 아니 선배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